60초. 60초 1분이네요. 네, 이 연근에 들어있는 뮤신은 수용성 물질입니다. 물에 잘 녹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데쳐서 뮤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. 또 연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비타민C잖아요. 이 비타민C의 경우에는 연근 속에는 전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를 좀 받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가열을 하면 이 비타민C가 많이 손실될 수 있으니까요. 짧은 시간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이렇게 조리를 하면 100점이에요. 떫은 맛을 없애려면 소금물, 무엇에? 설탕물. 소금물? 소금물? 소금물인가 보다. 떫은 맛이 뭘까요? 소금, 아, 식초물에 담그면 아, 그러면 없어져요? 네, 이 연근에 들어있는 이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의 경우에 이렇게 그 식초물에 담그면 좀 줄어들 수 있고요. 또 특히 연근이 갈변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식초물이 좋은데요. 이 탄닌 성분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탄닌의 경우에 떫은 맛이 나서 조금 식감은 좋지 않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암 예방에도 효능이 있고요. 생리 효능이 뛰어나니까 이 탄닌을 잘 지키시려면 오랜 시간 말고 이렇게 짧은 시간 식초물에, 옅은 식초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자, 다음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자, 감기엔 연근즙과 이것을 따뜻한 물에 타마셔라. 감기엔 연근즙에 감기약을 어떻게 해야 되죠? 네. 열어보죠, 뭐 그냥. 아, 생강즙. 생강즙. 아, 그렇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연근즙에는요, 비타민C하고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 초기 감기, 그 중에서도 이제 목 감기, 기침 감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생강즙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가래와 기침을 삭여주는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임신하셨을 때는 이 감기약 드시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. 이럴 때 이제 임신 초기에 연근즙하고 생강즙을 드시게 되면 감기약으로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KBS